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 잡은 휠 마스터. 경기 북부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개발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 관리사 직업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일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에서는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주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휠마스터 사업 성과보고 및 공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센터는 2016년 휠마스터라는 직업군을 개발해 발달장애인이 훈련을 통해 직업인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무가 발달장애인이 자립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또 직무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짐으로써 직무 유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고양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경기 지역 대형 병원과 지역 복지관에 이르기까지 발달장애인 휠마스터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공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자신감도 들게 되고 재밌어하게 되더라고요. 휠체어를 관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각 지역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 잡은 휠마스터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휠마스터 자격증 교육과정, 기능대회 개최, 전문강사 보수교육, 자격검정시험 등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이 단단한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쉬운 일이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일, 직업, 또 하나의 직업군이 자리잡게 된 성과를 응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